여유증이 있는 걸 11살 때 알았다. 체육복을 갈아입고 있는데 친구 한 명이 해맑게 물어보더라. 와, 벌레야. 가슴이 왜 크나? 성인이 되어 167cm 80kg가 넘어가고 90kg가 넘어가면서부터 말 그대로 젖이 되었다.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노유증이 있어요. 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있었는데 애들 상당히 가슴이 다 놀리더라고요. 네. 1기, 2기, 3기, 말기 뭐 이런 등급이 있으니까. 네, 등급은 있는데 이건 말이 아니니까 말기라고는 안 합니다. 아. 크게 그레이드 1, 그 다음에 그레이드 2A, 그레이드 2B, 그 다음 그레이드 3.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늘어진 정도로 4등급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살을 빼니까 더 늘어지더라고요. 이거를 지금 제가 몇 끼인지 설명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나 한번 제가 펌핑만 좀 하고 좀 보여드릴게요. 끝났어요. 네. 둘, 셋, 넷, 다섯. 자, 일단 유선 바운더리가 그래서 만져도 좀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우리가 수술을 할 때, 그러니까 수술을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체중을 좀 줄여서 내가 몸을 좀 만들면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와, 이런 생각으로 보통을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금 오신 제가 뭐라고 해야 되죠? 벌레라고 하죠. 벌레. 뭐 어떻게 보면 그레이드로만 봤을 때 그레이드 2B입니다. 어, 네, 2B면 등급은 조금 그래도 중등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그니처 동작 중에 가슴을 치는 게 있으니까 네. 한 1년 9개월 동안 한 800번 이상을 친 것 같은데 네. 이게 유선 분해에 좀 도움이 됩니까? 유선이 분해되진 않고요. 네. 그런 식으로 자극을 어느 정도 주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좀 더 세게 쳐야 돼요. 아, 더 세게? 네, 그 정도로는 안 되고 조금은 더 세게 많이 그러면 그러면 조금 가슴을 미친 듯이 쳐대면 지방 분해에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가슴을 계속 타격한다고 해서 여유증이 없어질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가슴 안에 유선 플러스 지방으로 인해 비대해 보이는 것인데 감량을 해서 지방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유선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 감량 시 좀 더 도드라지기도 하더라. 최근에 남자 4명을 만났는데 4명 모두 여유증이었다. 현대의 환경 호르몬으로 인한 내분비 교란으로 여유증이 많아지는 것 같다. 뽀글이를 끓여 먹는다거나 환경 호르몬으로 인한 미세 플라스틱 섭취가 강력한 원인이지 않을까 하는 김벌레의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다. 그래서 근육으로 여유증을 커버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남성 호르몬 수치를 체크했는데 남성 호르몬 수치 하위 10%, 호르몬 치료가 필요한 정도라고 한다. 수염도 거의 나지 않고 목젖도 전혀 없어서 뭔가 남성 호르몬이 좀 부족할 거라고는 생각했는데 이렇게 극히 낮게 나올 줄은 생각도 못했다. 나 여자 좋아하는데...